챗GPT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챗GPT가 언어에도 능하고 데이터 생성에도 능한데요. 그래서 뭐 얘기해 주셨듯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이걸 그 저작권과도 상관없이 음악 만드는 건 사실 저작권 문제도 있었고 표절 시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AI한테 부탁을 하면 음악도 이렇게 쭉쭉 만들어주고 시도 써주고 뭐 다양한 것들을 창작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검색하면 똑같은 게 없다고 해요. 되게 왜냐하면 네. 사실은 언어 모델이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영어로 possibility, ability 능력이라는 게 나왔다고 치죠. ability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of를 써주고 그다음에 뭘 쓸 것인가를 지금까지 학습한 거에서 확률로 보여줘.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 또는 크리에이팅, 창작하는 능력, 스피킹, 말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수많은 단어들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확률을 적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요 블록은 시에서 많이 연결됐었던 거고 요 부분은 소설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얘가 저 사람이 시 써달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컴비네이션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컴비네이션의 조합들을 만들어가면서 단어 단어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항상 똑같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소울 방식으로 시를 써줘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김소울의 시가 아니라 그 느낌, 그 형용사, 김소울이 많이 썼던 부사는 쓰지만 명사는 다른 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래서 김소울 풍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완전히 김소울은 아닌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그 직업군이라고 볼수 있는 작가, 가수, 화가뿐만 아니라 그 챗GPT가 뭐 의사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변호사 이런 시험도 볼수 전문직 시험을 봤는데 통과했다 있어요. 이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화이트 컬러 직업군들까지도 좀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 얘기들에 않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16년 패러다임이에요. 2013년에 옥스퍼드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오스본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기를 지금의 이러한 속도대로 간다라면은 10년 안에 2013년에 썼으니까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이나 20년 안에 미국에서 파이낸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58%의 직접 잡이 사라질 거라 얘기를 했어요. 되게 정교한 소리 모델로 얘기했는데 이 실제로 그래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딥러닝의 갓파더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6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년 안에 방사선학과 의사들은 다 사라질 거다. 왜? 딥러닝이 더 잘하니까 암 판독이라든지 병을 판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딥러닝이 할 거라고 제프리 힌튼 같은 유명한 정말 유명한 AI 학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에서 5년 벌써 지났거든요. 근데 방사선학과 사람들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인간의 태스크, 과제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PT 만드는 과제를 대신한다고 해서 PPT 만드는 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PPT만 만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잡이라는 거는 수천 개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중 업무의 몇 개를 가져가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벌써 2019년 예일대학교의 뭐 레스트로퍼라든지 에이스 모글루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코 AI는 이 잡을 대체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들이 네.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존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것을 집중하고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더 잘하는 것을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림은 그려줄 수 있지만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면은 아, 이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이걸 잘 수정 못하네. 내가 포토샵으로 좀 수정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로라도 주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미드저니를 써가지고 1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미술전에서도 이제 이러한 생성 AI가 1등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프롬프트에다가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8만 회를 반복하면서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서 8만 회를 써서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공개해 줘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바로 창작물이다. 나의 창작물은 저 결과물도 있지만은 이 입력한 8만 회를 내가 반복하면서 그 텍스트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내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에 포커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라고 봐야 될까? 취향인가요? 아니면 뭐 취사 선택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요? 예. 그 활용법은 많이 써봐야 돼요. 저는 앞으로 AI 격차가 어린이들, 어른들에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I 격차요? 네, AI 격차인데 프롬프트를 잘 써야 돼요. 질문을 잘 던져지고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청을 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 요청하는 것보다 그 밑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이런 이런 요소를 반영할 것, 포인트, 이런 이런 요소는 블랙 포인트라고 하죠.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무슨 포인트 적고 포인트 적고 포인트 적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냥 뭐 안중근 의사는 누구야, 뭐 이완용은 누구야. 얘 자꾸 GPT를 갖다가 챗GPT가 챗이 있으니까 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검색 엔진에 네이버에 물어보면 될 되는 것을 갖다가 챗GPT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 기사도 그렇잖아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건 싸구려 저널리즘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런 건 물어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해가지고 정교하게 해서 요청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아서 이것이 나에게 SAE에 도움이 되고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낼 것인가,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아, 오늘 저녁의 메뉴. 이번에 GPT-4 같은 경우는 냉장고 사진을 딱 찍어주면 냉장고에 메뉴를 갖고 있는 그 품목들을 얘가 분석한 다음에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맛있는 그 중에서도 한 세 개 정도를 제안해 주니까 그래 두 번째 요리를 할까? 그럼 그 친구가 두 번째 요리의 레시피를 해주고 당신 요리 중에 보니까 자세히 또 좀 찍어달라. 그러면 유통기한까지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요런 재료부터 먼저 써라.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삶 속에 활용하는 법들을 우리가 활용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능력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유튜브를 볼 때도 전 처음에 진짜 몰랐어요. 옆으로 누르면 10초씩 가는지. 그 조카한테 조카가 하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조카가 보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듣는 거예요. 그건 또 뭐니 그랬더니 여기 재생 속도 조절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재생 속도 고통으로 놓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 거의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에도 유튜브를 쓰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챗 GPT를 쓰는 것, GPT를 쓰는 활용법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런 GPT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둘씩 알아가야 되는. 챗GPT가 산업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될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예상하면서 기대하는 분야가 신약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아, 네. 단백질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맞다고요. 맞아요. 네. 이건 GPT가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한 건데요. 이렇게 디퓨전 방식이 이렇게 물 이렇게 확산되는 거 같은 건데 하여튼 이렇게 퍼져 있는 것에서 이렇게 막 지우면서 막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이라든지 미생물의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의 구조를 그리려면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단백질 구조가 물론 이미 알파 폴더라고 하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알파 폴더라는 걸 통해서 작년 8월에 이미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구조의 DNA 구조를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큰 성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 거죠. 이런 이미지들을. 그래가지고 어떤 단백질의 모습을 그려줘.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얘는 약점이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마 인더스트리에도 바이올로지에도 이러한 생성 AI가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네, 있고 의료 부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네. 의료를 다 대체할 수는 없죠. 의사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상담의학 같은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박사님은 챗 GPT가 산업에 적용될 때 앞으로 가장 기대하시는 산업은 어느 쪽이세요? 우선은 이제 사무직군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대신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도 많은 부분 해결을 해주죠. 왜냐하면 GPT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림을 생산하는 미드전이랑 연결시켜가지고 테슬라 자동차 모델3의 광고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광고 하나 나오거든요.
코카콜라에 이러이러한 광고를 만들어줘. 그래서 코카콜라도 지금 GPT 오픈 AI하고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제일 기획 같은 WPP라는 것도 오픈 AI랑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이런 데에서의 업무의 어떠한 간소화, 이런 부분들, 창작 과정의 간소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사무직군에서 PPT를 만들어준다든지, 엑셀을 빨리 함수를 찾아준다든지,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구글, MS의 팀스를 쓰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우리가 화상회의 하잖아요. 줌회의. 줌회의 끝나면은 GPT가 5분 안에 회의록을 만들어줘요. 뭐 이런 것들이 간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트칼라의 일상 업무들이 대단히 간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 직군에서도의 개발 속도도 되게 빨라질 것이다. 뭐 그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코딩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와줄 거고, 그다음에 영상 산업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클 것 네, 같아요. GPT로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예. 예를 들면 벌써 네이버 웹툰도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가는 스토리 라인을 창작해내고 이걸 그림을 그리는데, 아, 남산을 배경으로 좀 그려야 되겠어. 그러면 남산 쫙 그려주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가 사람 몇 명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훨씬 더 셋이서 해야 될 작업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메인 작가 혼자서. 옛날에는 이 수습 화가들 이렇게 쫙 있는 데서 작업을 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창작하시고 저기 생성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창작 작업도 될 수 있고, 또는 디지털 휴먼도 만들어주잖아요. 네. 네, 디지털 휴먼도 금방 만들어서 아나운서 누구누구누구누구 스타일로 아나운서 한 명 만들어줘. 목소리 녹음시켜주면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다음에 GPT에 의해서 뉴스도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죠. 기존의 산업에서는 그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또 직업군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더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정말 그야말로 일명 미친 X가 네. 진짜 엄청난 영화를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글로벌 대흥행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정말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네. 말했던 프롬프트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잘 다루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요즘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링, 그걸 하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벌써 그런 거에 대한 구인구직이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로펌 회사에서는 법률을 좀 잘 알면서 프롬프트를 만져줄 사람을 구했는데 연봉 25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소아병동, 그러니까 소아과를 가지고 있는 소아 전문 큰 대형 병원에서도 병원에서 같이 프롬프트를 만져줄 사람을 뽑았죠. 그때도 뽑을 때도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뛰어난 프롬프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만져야, 잘 조작할 수 있어야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처럼, 아까 말했던 1인이 영화의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대단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일종의 전문 직군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최근에 챗 GPT 해킹 뉴스가 있었는데요. GPT가 다른 GPT로 공격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뭐 아이폰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탈옥이라고 하죠. 탈옥이라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것처럼 GPT한테도 탈옥을 해봐라 그랬더니 탈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왜냐하면 그 방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거를 걸러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GPT-4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탈옥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고요. 탈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비율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오류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은, 오류는 기술 발전의 지렛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오류를 고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깜빡이 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는 게 나올 거라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신호등이라는 거 만들자. 횡단보도 만들자. 응급실도 자동차 사고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치니까 병원의 일반적인 구조로서는 안 되겠다. 이머전시 룸, 그러니까 응급실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제도들이 만들어 나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래서 궁극에 있어서는 이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챗GPT로 우리 많은 대중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아주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GPT에게 물어봤더니랑 뭐 이완용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랑 똑같이 GPT로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을 우르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튜브의 클릭수를 저는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GPT로 돈 버는 방법은 GPT 엔지니어가 되는 거,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법에 있어서 엔지니어가 되는 법도 알면서 이 GPT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 또는 레갈이 이제 법의 형용사니까 레갈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25만 달러를 받으면서 취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의학의 기본 정식이라든지 병원이 들어가는 업무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이러한 클리닉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취업을 할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돈을 벌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자면은 디지털 휴먼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이런 텍스트로 대화를 써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갖다가 하루에 500개씩 올리면 이 광고 수익이 얼마 생길까 가지고 돈 얼마 벌 거다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꼼수죠. 이런 꼼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 유튜브 영상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되게 문제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걸 통해서 사실 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로 교육도 참 많이 꼽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하면서도 여러 교육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주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한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좋은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꾸준히 많이 해왔었고, 네.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사실 어떻게 평소에 적용할지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책을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뭐 대화하면서 뭐 질문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고는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죠. 그럼 어려웠는데, GPT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그걸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와 같이 우리 어떤 글을 만들어 보자. 자, 어떤 글을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연설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요번에 일, 뭐, 또는 시사 문제에 관련해서, 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시사 문제, 뭐, 아무거나 하면은 애들이 싫어하니까,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미 그 자체를 입장문을, 싫어해요. 해보자 하는 것 자체를 좀 그럼 너 싫어하거든요. GPT로 만들 때뭘 만들어 봐라. 또는 네. 생성 AI로 만들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네. 봐라. 어떤 너무 재밌을 것 만화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어 봐라. 너의 예. 친구들 웹툰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웹툰의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스토리 라인을 물론 텍스트로 써야 돼요. 그럼 웹툰의 우리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1부작, 2부작, 2부작 쓸 텐데 우리 뭐 강남 화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잘 모르겠네. 이건 뭐 도박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걸 만들어 보자. 그 스토리 라인을 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만들어 줄수 있겠니?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이어야 되겠니? 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겠니? 이걸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설이 나오지. 그냥 무슨 소설을 써줘 그러면 되게 짧은 단편 소설을 적어줘요. 그러니까 뭐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통하는 뭐 단편 소설인데 하려면 우리 1막에서는 일종의 희곡처럼 앞부분의 1장에서는 누구누구가 등장을 해. 이들은 어떤 관계고 뭐 아버지와 딸의 관계고 아버지와 삼촌의 관계고 그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 2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는데 이런 성격을 요거를 가지고 소설을 써달라면 GPT가 써줘요. 훨씬 더 정교하게 해줄 때만이 설정하고 요청하고 질문할 때만이 GPT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웹툰을 만들어 본다든지, 웹툰의 기본 소설 텍스트 라인을 만들어 본다든지, 대화 라인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요청과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수능을 볼 때도 GPT를 써도 된다는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정부가 뻥 질러서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 자율주행을 갖고 있는 AI는 기본적으로 모델 구조가 다릅니다.